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is is our moment, moment.자, 먼저 원정팀 단국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송재환, 5번 홍찬우, 9번 최강민, 이에 맞서는 중앙대학교의 라인업입니다. 3번 고찬유, 5번 이경민, 10번 서지우. 1쿼터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의 선동으로 시작합니다. 파란색 유니폼에 중앙대학교, 흰색 유니폼에 단국대입니다. 자, 고찬유 선수가 여러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석점을 적중시키는 중앙대학교입니다. 네.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다시 바깥쪽으로 해줍니다. 석점 대각선. 네. 깨끗합니다. 강현수의 석점퍼. 시작부터 압박을 거세게 들어가고 있는 중앙대학교고요. 석점. 어우, 들었어요. 아, 인정이 됩니다. 네. 24초 구조와 동시에 득점 인정이 됐고요. 자, 안쪽으로 넣어주는 패스. 득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서지우의 네. 득점. 송재환. 송재환.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성공, 성공! 찬스가 안 나고 있죠? 자, 반면에 중앙대는 매끄럽고 빠르게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경민, 캐치앤샷! 들어가요! 아, 지역방어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때문에 예, 지금 예. 안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수비를 좁힌 다음에 외곽으로 빼는 그런 찬스를 잘하고 있어요. 오픈인데요. 어우, 좋았어요. 들어가요! 네. 잡아넣고 공격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붙어줍니다만 파울 소문되지 않았어요. 네. 양팀 템포 굉장히 빠릅니다. 다시 한번 석점.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진짜 풀어야 돼요. 강현수.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하고요. 빠져나왔습니다. 최강민. 역시 그 혼자서 또 개인기로. 서주의 공격 리바운드. 공격권 다시 얻고 있습니다. 구찬우. 강현수. 강현수. 적중합니다. 한국대 공격입니다. 타고 들어갑니다. 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루즈볼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한국대학교. 어허. 네, 좋았어요. 결국은 잡아놓고 지금 두 개를까지 합쳐서 31개를 던져서 17개를 성공시켰거든요. 네. 외곽 석점. 네. 꽂힙니다. 자, 한국대학교 공격인데요. 샷클락 7초, 6초, 5초. 드라이브인 들어가네요. 최강민. 최강민 쪽으로 빼줍니다. 점퍼. 어, 좋았어요. 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시간 얼마 없는데요. 던져야죠. 아하. 자,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24대 18이 됐습니다. 아, 1쿼터 후반에 지금 단국대가 많이 따라왔습니다. 2쿼터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송민준. 직접 돌파에 들어갔는데 뒤쪽에서 서주의 블락샷입니다. 네. 이경민. 강현수 석점. 들어가. 오늘의 강현수 완벽하게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점 짧아요. 본인이 던지고 본인이 잡아놓고 결국 가까이 이동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최강민 선수입니다. 정세영. 서지우 펜스존. 서지우. 서지우. 앤드 원 만듭니다. 서지우. 자, 석점짜리 플레이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지 깨끗하게 득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신현빈. 받으러 와줘야죠. 아하. 자, 턴오버가 나왔고요. 오우. 눈으로 페이크 주고 결국 본인이 해결합니다. 야. 9점 차로 다시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고요. 아하, 당국대학교 흔들려요. 네. 자, 그리고 속고. 이경민, 서지우. 서지우 직접 돌파. 서지우 골밑. 서지우. 오, 네. 전방압박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뺏어냈어요. 뺏어냈어요. 네. 이경민이 들어갑니다. 아, 임동원. 다시 강현수. 넣어주는 패스. 샷클락 5초, 4초. 서지우. 네. 서지우가 한 번 더 만들어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트윈타워로 배치할 수도 그럼요. 있고요. 최강민. 최강민의 센스 있는 시야로 드디어 단국대학교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감 좋은 거는 4쿼터에 득점이 잘 안 나온다는 거. 네.
임동원의 득점. 자, 임동원 선수. 예. 자,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그리고 좋았어요. 득점을 합니다. 네. 바로 상대 진영까지 넘어왔고요. 드라이브인 이경민. 어우, 오호. 팔을 빼면서 득점까지. 네, 임동원. 고찬유. 고찬유 네. 베이스라인 점퍼 성공시켰습니다. 고찬유 선수가 좋을 것 같아요. 심장도 네. 그렇고. 고찬유 스핀 무브. 어우, 들어갔어요. 자, 지금 득점 인정됐습니다. 네. 48대 네. 24,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두 팀의 3쿼터 시작됐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고요. 고찬유 선수가 먼저 볼을 드리블링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3초, 2초, 서지우, 골 밑, 김태영, 신현빈. 다시 한번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죠. 석점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잡아내고 있죠. 예. 네. 네, 빈 곳 잘 봤습니다. 못 살려내네요. 자, 모두 백코트 성공했고요. 네. 오! 스텝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직접 돌파. 블락샷! 서지우의 완벽한 타이밍. 이경민. 그리고! 아우, 들어갔어요. 아, 시간이 없는데. 아, 바로 던져야 되는데요. 늦었어요. 55대 37. 18점 차. 네. 10점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네. 자, 4쿼터에는 과연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4쿼터 두 팀 모두 첫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 최강민이 밀고 들어가면서. 네. 미드레인지. 네. 들어갑니다. 임동원. 미스매치 상황이 되죠. 임동원 정확합니다. 신현빈 바운드 패스 골밑 들어갑니다. 4쿼터에 좀 부진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3쿼터가 좀 부진하니까 4쿼터는 괜찮았어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좀 없애야 되거든요. 강현수 네, 좋았습니다. 자, 샤클락을 적게 쓰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커넨페이 작전 타임 이후에 거의 2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간격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하나 만들어야겠는데요. 돌파한 이후에 골밑 득점. 이경민과 강현수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서지우 골밑. 최강민. 아, 끝까지 공을 빼앗아내네요. 그리고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